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한국판 나사가 될 우주항공청이 오늘 문을 엽니다. 우주청은 민간기업과 함께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고 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우주기업의 사업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드디어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개청하고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달부터 계속 우주항공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김덕호 대표님. 네, 일단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경남 사천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네. 앞으로 우주 대도시를 이제 이루겠다 뭐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들이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들은 뭐 지난 2월부터 해서 계속 이제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나사를 비롯해서 주요 이제 정부 기관들이 운영을 했던 뭐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했던 기관들을 보면은 일단은 정부 주도 육성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민간 상용화보다는 군사통신 위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청하는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군과 그리고 이제 안보, 보안 그리고 뭐 지리 정보 이런 전각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제 민간 그리고 상용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심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개소를 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바로 정상 가동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원이 그래도 29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만 이렇게 지금 영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인력은 충원할 계획이다라고 네. 지금 발표가 되는 상황이고요. 좀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공무원 중심의 관료제가 또 문제가 네. 되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지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외국인들도 등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 확보가 된 이제 임기제 공무원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완전 고용이 아니다. 우리 정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계신데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근데 이제 오히려 이 부분들을 이제 겸직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외부적인 탄력성들 그리고 실제로 민간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정부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에 이제 초대청장을 지내는 분이 이제 윤영빈 서울대 이제 우주항공우주학과 교수신데 이분이 그래도 40년 가까이 이제 뭐 액체 발사체 분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하면서 40년 가까이 이제 항공업계 지금 계속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임무본부장 계시는 분 존 리 본부장도 이번에 이제 나사에서 29년간 이제 공부를 하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꽤나 이제 탄탄한 임원진들을 지금 영입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우주항공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우주항공산업과 그리고 우주산업과 항공산업을 좀 합쳐봤을 때는 규모가 아직 10조가 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약 1% 미만의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번 이제 개청을 통해서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2045년 기준 그러니까 세계 5대 우주 항공 강국으로 도약을 하게 됨에 따라서 매출을 약 420조 그러니까 점유율이 약 10% 정도까지 상승을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는 원인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개소는 사실 오늘 진행이 되지만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로 발사를 초기로 이제 우주항공사업을 키워야 된다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컨센서스가 지금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무려 이제 14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현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 우주항공산업 매출에서 아직까지는 항공산업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서 한 63% 정도가 이제 항공산업 그리고 우주산업 같은 게 아직 35%가 조금 더 상회하는 규모인데 저는 네네. 이 비율이 점점 바뀔 거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위성 그리고 통신 이쪽까지도 좀 더 확장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게 되면서 우주 산업 민간 주도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어쨌든 반응을 했어요.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고 긍정적인 뭐 중장기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 상황인데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우주항공청 이슈가 어쨌든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오늘 개청하고 나서 뭐 이슈가 소멸되거나 약간
또 한 관심이 한 템포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주 산업의 가장 이제 필도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보안 사업, 정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위성들이 많은데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제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서 지리 정보를 이제 수시간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금 위성주들 중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좀 투자를 하겠다라면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방산주들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오히려 내가 상용화 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이미 민간 상용화 부분 같은 경우 뭐 AP 위성, 세트레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이미 3월, 4월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좀 주가 퍼포먼스가 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조금 매물은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통신 장비들에 대한 기기들의 수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이 우주 항공 산업에서 오늘 장에서는 조금 위성주들은 중심으로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통신기기나 통신장비 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반사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사는 것도 전략일 수도가 있겠네요. 오늘 어쨌든 이슈가 소멸되는 이 상황에서 한번 길게 보고 투자할 종목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주들의 흐름 함께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시죠. 네, 한국판 나사 카사가 드디어 문을 엽니다. 지금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흐름 올해 들어서 확인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항공 우주는 전일 0.75%가량 상승을 했는데 2025년부터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전거래에 나타났는데요. 사실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죠. 그런데 뭐 하나 오션과 손을 잡고 선박시장에 나서는 등 다양한 행보를 하고 있고요. 3거래일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5월에 좀 저점을 딛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4% 이상 상승하면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가장 가파른 상승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총 10%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12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세트레가이와 AP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죠. 전일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 이상씩 하락을 했었는데 올해 참 많이 상승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54%가량 올랐고요. AP위성도 3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종목은 조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통신 단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통신 단말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연 AP위성의 오늘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 흐름 좀 체크해봤는데 뭐 종목별로 약간 상이한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뭐 이슈가 해소되고 나서 소멸되고 나서 조금 조정받을 때 담을 만한 그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하나 시스템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그룹이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 산업에 굉장히 많은 손을 뻗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장 산업을 굉장히 좀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또 이제 하나 우주센터를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인 위성 개발과 생산까지도 역량을 키우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만 해도 1만 제곱미터고요. 내년 말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설비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됐을 때 지금 기존의 하나 시스템은 이제 한 달에 위성을 한 4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가 이제 완성될 경우에는 8개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위성 투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생산량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하나 시스템을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R&D 쪽을 좀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우주 그리고 통신 연구를 담당했던 이제 김종진 씨를 이제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주 연구소 부소장, 그러니까 전무급으로 지금 영입을 했는데 이 부소장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 우주센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부소장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개발 인력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분이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위성 탑재체 그리고 이제 특수 목적 위성 여기에 이제 지금 개발을 좀 담당을 하게 될 경향이다 보니까 저는
저는 오히려 상용화 쪽까지도 지금 팔을 뻗치기에는 하나 시스템이 지금 꽤나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주 쪽보다는 항공 쪽이 조금 더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유럽형 전투기용 ASA 레이더 안테나도 지금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형 전투기인 KF-21에 탑재되는 이제 장비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의 우리나라의 방산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잘 잡아가고 있고 여기에 레이더 시스템을 계속 수출하면서 정비 그리고 MRO 쪽까지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매출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우주항공주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시스템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그룹 중에 역시 하나 쪽이 우주나 항공 방산 쪽에 관심이 많은 진심이니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하나 시스템을 보자라는 것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집중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기업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 이 기업이 이제 평판형 안테나로 이제 굉장히 좀 유행을 하게 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평판형 안테나 우리가 이제 뭐 안테나라고 하면은 막대기 세워서 이렇게 막 주파수 잡고 그랬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평판형 안테나에 대한 활용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원인도 결국은 이제 여러 전파들에 대한 방해도 차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활용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건축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뭐 선박 이런 곳에 등용을 하기에는 꽤나 이 대역폭들을 좀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상용화 커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 평판형 안테나를 민간 상용화를 최초로 시도한 기업은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인데 이 두 번째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 바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평판형이면 안테나가 평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하면 우리가 보통 막대기 하나 세워지는 걸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셋톱박스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평판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좀 뭐라지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생겼다. 안테나 없는 공유기처럼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상국과의 어떤 교신들 그리고 데이터 통신을 하는 안테나 쪽에서도 계속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매출 주도가 좀 커질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원인도 뭐냐면은 이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더니 하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네네.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를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지금 유사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군사업통신과 좀 별개로 이제 보안 사업에 조금 이제 강화를 해야 한다 보니까 사실 군 입장에서는 조금 검증된 기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 시스템을 먼저 선발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 또 인텔리안테크와 같이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많은 우주 항공주들이 좀 주가가 좀 변동이 컸던 거에 반했을 때는 조금 거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이 인텔리안테크를 좀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 시스템을 좀 주로 중심으로 보면서 같이 또 협약을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텔리안테크까지 연결해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 포착한 이슈를 저희가 김신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는데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그중에서 좀 이제 하나그룹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하나그룹과 좀 연관성 있는 세트레가이를 좀 같이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 지분을 약 34%를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주항공청이 좀 개청하게 되고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중심축이 있는 기업이 하나 그룹주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트레가이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사실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항공 쪽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1분기 실적들을 좀 돌려보면은 사실 기대치가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보다 5월이라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이 더 추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더 볼 것이냐를 보기 위해선 결국 수주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수주라는 게 결국 미래 실적을 좀 땡겨오는 것이고 결국 수주 잔고가 어떻게 많이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1년 뒤, 2년 뒤의 실적이 굉장히 달라지다 보니까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기업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세트레가이가 누적 수주 잔고가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해도 3천억 원 규모인데
4월 말에는 1,000억 원의 신규 수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네. 계약 기간 규모가 좀 규모 대비했을 때 계약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좀 기간이 굉장히 좀 짧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프로젝트 자체가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그리고 특히 정부 쪽에서 받는 그런 수주이다 보니까 네. 결국 25년, 26년부터는 수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실적이 본격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러니까요. 게 수주 잔고가 계속 많은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게 선반영돼서 주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되었을 때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기지 네네.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센트럴 가이드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흐름은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매수,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한번 잘 옥석 가리기 선별해보시기 바랍니다.